월급으로 7,810만 원 이상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천 명에 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작년 11월 기준 3,990명입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682만 2천 명의 0.023%에 해당합니다. 거액의 월급을 받아 직장 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에서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지역 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7년 11월 기준 724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 7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